작사 작곡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영감을 받으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. 그러니까 갑자기만 보고 올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 첫 줄이 되게 중요하다. 아. 첫 줄. 그래서 왜 책도 이렇게 탁 폈을 때 첫 문장이 확 끌릴 때가 있고 네. 첫 문장부터 막 장강은 흘러흘러 구비구비 막 이러면 어우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첫 줄이 뭔가를 탁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얘기를 확 진행시키는 게 전 좋아요. 그러니까 뭐 빨래를 해버린다든지 아 그치 뭐 빨래를 해야겠어 오후에 비가 온다 하면 이게 무슨 뭐 발라드가 왜 이래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 싶고 그런 거예요. 하늘을 달리다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두근거렸지. 그걸 왜 두근거렸을까? 아, 궁금하게 미리 좀 안 되는 거 그러면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어. 어, 왜 쫓아가냐, 누가? 어, 야. 뭐 범인이야?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. 네.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사를 어떻게 쓰는지도 말씀을 살짝 해주셨고 네. 그러니까 워낙에 또 글을 또 잘 쓰시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적패 101장을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101장 오랜만이다 이거는 뭐 72호님도 하셔야 돼 오 진짜? 그러면은 주제를 하나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한번 지금 이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네. 뭐 여기 뭐 그 말 그대로 무명 가수였다가 네. 이제 유명 가수가 되신 분들인데 예를 들어 한 6, 7개월 전하고 지금 삶이 너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내 인생이 확 바뀐 것에 대해서 써보면 어떨까? 아~ 확 바뀐 내 인생. 네, 근데 그게 와. 막 너무너무 좋을 수도 있고 조금 혼란스럽거나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. 그것들을 써서 막 간단하게 해보면 들으시는 분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. 예, 네. 가급적이면 곡도 같이 써주세요. 어, 예. 곡 쓰시는 아, 분들이니까. 아~ 네. 지금부터 딱 20분. 네. 네. 아, 알겠습니다. 들어갑니다. 명작은 금방 나온다면서요, 또. 맞아요. 네. 10분 만에 나온다고도 하니까. 그게 제가 제일 불리하긴 한데. 곡 쓰게 한 달 주세요, 이러면 마지막 20분에 쓰는 거예요.